2003년 1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왜 그는 야비 판사는 판결하지 않았나? 그 점을 오늘 본 기자는 따지고 싶습니다. 중요한, 후보 자격 문제도 문제지만은, 선거관리 규정 등등을 개정할 때 전술한 대로 교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신문공고를 통해서 해칙 법령을 고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고쳐놓고 자의적으로 처리해버린, 심리도 하지 않고 후보, 특정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린 이러한 무모한 범죄들을 볼 때 본 기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끝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연예상 30분간 방송될 예정인 이한범 박사, 그분이 지난주 LA 중앙일보의 오피니언 안에 투구했던 LA 한인 회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본인이 직접 읽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 1972년 74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후락 정보부장과 21명의 정보요원들과 함께 평양에 가서 3일간 간담이 선언해졌다. 살해 위협을 받을 것으로 느끼면서까지 74공동성명을 초안했고 직접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LA에 왔고 그 중에 한 분이 이 안범 박사, 그분이 오늘 이 방송을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가 김대중 대통령 친한식전 당선되던 날 축가 파티장에서 이미 사전에 이한범 박사를 외교부장으로 임명한다고 사인까지 서명을 다 했습니다. 이 희우에서 앞에서 정인을 세워놓고 그러나 나중에 박정수라는 외교부 장관에게 후임자에게 약 40억 원을 받고 장관직을 팔아먹었다는 정보를 본기자가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DJ 그는 누군가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가 세상을 떠나 있는 그분의 공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제대된 회장인가 스칼렌이 그에 대한 방송이 지금 나갈 것입니다. 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30대 한인회장 선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해 가지고 미 전국의 이 동포 사회 그리고 본국 또 일본이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 사회들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어떻게 정리될는지 모르는 방향 감각 때문에 아파들하고 괴로워들하고 고민들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이민 왔을 때 미국의 법정신인 자유 그리고 절대자유 속에서 누려야 될 법에 대한 어떤 그 존엄성, 이걸 민주주의 종주국에서 배우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해버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마저 파괴시켜버린 29대 한인회장단들의 모순구조와 이번에 무투표 당선을 음모를 통해서 사용해버린 스칼렛 옴, 자칭 회장이라고 선포해버린 30대 한인회장의 잘못되어진 선거 관행, 이것 때문에 지금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또 다른 제2의 한인회가를 만들겠다 하고 지금 당선이 아니고 출마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 이런 또 다른 그 행태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포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 조국의 모든 문제를 함께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한인 문제를, 한인회장 문제를 넘길 수가 없어서 제가 저번에 그 중앙일보에 이 한인회장의 모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써서 발표를 했더니 많은 아닌 분들이 저에게 이 공감들을 보내주셨고 또 걱정들을 해주셨고 하던 끝에 지금 이 저 동일신문
백이다께서 이거를 자기네 전체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주문이 들어와서 지금 그때 썼던 제 칼럼의 전문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스칼렛 엄 30대 한인회장 그녀에게 바치는 사모곡입니다. 한인회장 임기는 겨우 2년입니다. 그 임기를 위해서 진실을 저버린 스칼렛 엄 회장은 한인사회의 거센 반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스칼렛 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의감은 불의를 보면 끝없이 저항하고 투쟁해서 끝내 새 역사를 창출시켰던 저력이 LA 이민사회에 깊이 뿌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추락된 그녀의 노역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철저하게 잘 짜여진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서 선거법을 떡주무르듯 반죽했고 준비된 꼴대 속으로 상대 후보를 몰아넣어 선거법 위반, 후보 자격 박탈, 당선 발표, 당선증 교부라는 숨가쁜 과정을 노려냈던 과거 한국 그 자유당 시대의 정치꾼들처럼 매끄럽게 잘 진행을 시켰습니다. 5월 10일 당선 공고 때 신문에 발표된 V자를 그려보인 그녀 사진은 20대 탤런트보다 더 훌륭한 연기력을 발휘했고 그 사진을 보고서는 참 귀엽고 깜찍한 70대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있다 하고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엽다고 느꼈던 그녀가 스스로 판 구덩이 속으로 지금 함몰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몰랐을 거예요. 정통성과 정의 구현을 위한 명분 앞에서 죽음도 불사했던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엔 응결되어 있는 큰 무서운 집요한 투쟁성을 그녀는 놀랐을 것입니다. 당선증을 교부받고 2, 3일 또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냄비 근성으로 들끓던 LA 동포의 민중적 저항쯤 찬물처럼 식을 것으로 믿었던 그녀의 예측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지금 굉장히 깊이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후회할 것입니다.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더 찾아먹겠다고 노역을 부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절대 패배라는 쉼표를 가슴에 달아야 하는지 그녀는 후회 때문에 울고 싶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다는 가슴앓이가 스스로를 괴롭히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뛰어내릴 수도 오를 수도 없는 절벽 위에 서서 시집부의 신화를 썼던 니체의 절대 고독감을 지금 만끽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역사 논리는 26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토해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한풀이지 2010년 제30대 한인회장 선거에 표출된 풀뿌리 민주주의 철학이 무차별하게 짓밟혀버린 동포들의 시민적 분노와 상실감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파괴적 어휘일 뿐입니다. 스칼렛 엄 후보는 전략 전술 차원에서 승리했고 인격적 민주선거법 차원에서 절대 패망했습니다. 이 논리를 제가 어떤 강연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절대 옳다고 말들을 하는 걸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이 존경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화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정통성과 역사정신을 무시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했던 걸로 기록되고 회자될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 지성인 차종환 박사는 본국 국민들이 미국 문주지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LA 동포들이 자기들 지역 대표도 제대로 선출 못하면서 말하자면 반장선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참정권을 요구하냐고 꾸짖을까 봐서 부끄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로 재외동포 참정권 및 복수국적 확대 노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깊고 깊은 고뇌를 표출하셨습니다. 미안하고 죄송스럽죠.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온몸 바쳐 열심히 봉사하는 지성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LA 동포 모두의 심장 속에 가슴 아픈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도 모두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들려서 지금 저는
문득 남문기 전 회장의